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시인 안도현의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듯 국힘의 서민 무시 무례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오늘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결단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추경이 반드시 통과되어 심장 타들어가는 소상공인 손에 희망의 불씨를 쥐어드려야 합니다. 방역은 국민 모두의 일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 몫이기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싸늘한 연탄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국힘이 추경을 반대하는 것은 이러한 소상공인을 함부로 차는 것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서민을 연탄재 차듯 함부로 대해왔습니다. 유세차 사망사고 관련 이준석 대표 발언도 그렇습니다. 고인 유서 발언은 윤석열 후보의 족발열차 구둣발 사진에 이은 또 하나의 서민 모독, 국민 모독 망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광주 전북에서도 무식 무능을 스스로 드러내며 거짓말로 호남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광주 GDP 꼴찌 발언은 아마도 GRDP, 지역 내 총생산을 얘기한 듯한데 팩트가 틀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1인당 GRDP 전국 꼴찌는 대구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표현대로라면 국민의힘 세력이 60년간 집권한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해준 게 이런 결과인가요? 전주에 가서는 전북은 18,000달러 중진국도 안 된다고 또 비하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은행이 정한 고소득 국가 기준은 12,700달러로 전북 평균 소득은 고소득 국가로 분류됩니다. 자신의 무식, 무능을 스스로 폭로하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이러한 발언은 결국 호남을 연탄재 취급하고 구둣발로 짓밟는 행위와 뭐가 다릅니까? 또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힘 검사 출신 의원이 제가 구로 국회의원일 때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있는 곳도 있는데 25명이라고 말했다고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 결정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힘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십시오.